または日本産の DNA 단편의일부의端을 P 린산でラベルする어느한대학교에서분자학강의중인교수코시가요タンパク質の塩基配列はおのずと明らかになるわけで。で、では本日はこれまで。はい。コシガヤ。그와같은대학교수인코마다입니다 B 類成分分析が出たんだが、このうち。ちょっと待った、コマダ。그러나이들은진짜본업이따로있었는데。仕事が待ってる。その傍らで携わっているもう一つの別の仕事が、それは。電話帳に載っていない仕事だ。그것은바로바이오헌터。先生、娘を、マリを助けてくれ。사람의체내세포에감염된데몬바이러스를치료하는일이었죠。코마다는데몬바이러스를감지하는특별한능력을갖추고있었고。理由は依然不明だが、奴らの存在を感知した途端、コマダは泣き虫になるらしい。데몬바이러스로고통스러워하는여인을만나게됩니다마리かなりあちこちに転移してるな大丈夫もう少しの辛抱だ치료제를넣어보지만이미그녀는바이러스가육체까지퍼져있었죠바이러스에감염된그녀를제지하는코마다괴물로변한그녀한테밀리던코마다는다른힘을꺼내기로하는데코마다의또다른힘은과거데몬바이러스에감염되어힘을컨트롤해서이용할수있다는거였습니다잠시후바이러스에게벗어난그녀는원래모습으로돌아오게되죠최근들어엽기적인사건이발생하는데사건의공통점은바로여자의내장만파헤쳐져있다는것이었습니다たった1ヶ月で4人目の犠牲者だ。どう思う？ただの変質者とは違うな。被害者はいずれも内臓を食い破られている。異常すぎる。奴らか。そう考えてもおかしくはない。그날밤모임행사를마치고집으로돌아가는코마다도망치고있던여자뒤에서수상한괴한세명이나타나죠Yes, no, で答えろ女を見ただろ위기를감지한코마다는힘을꺼내려하자貴様응순찰을하고있던경찰이나타나잡히지않기위해괴한들은도망칩니다おい、そこで何してる何かあったのか？あ、ちょっと。いえ、何でもありません。大丈夫です。そうか、ならいいが。すみません、ご迷惑かけて。なぜ警察に言わないんだ？ダメなんです。뭔가사연이있어보이는그녀。もういいんです。変なことばかり言ってすみません。그녀의뒷모습을바라보던코마다는무언가를감지한듯눈물이흐르죠오이김이눈물이나왔던코마다는그녀가데몬바이러스와관련된것을직감하고집으로데려옵니다まさか彼女にデモンウイルスが違うそれは確かだただこの一件がデモンウイルスと何か関係があるそんな気がする잠시후괴한들에게도망쳤던이유를설명하는사야카오지이산というのはどういう方なんですか祖父は駅舎です
마사가 무라카미 보쿠도산? 그녀의 할아버지 성함을 듣자 코시가야는 알고 있는 듯 보였죠. 무라카미 보쿠도といえば 유명한 우라나이시다. 일본 아오라카 세계중から 그의 운세를 우라나ってもら いに 大勢 詰めかけてくるそうだ. 祖父は 姿を消す前日 ある 신문의 기사를 食い入る ように 見ていたんです. 何の 기사です? 女の 人が 殺された あの 連続 殺人 事件の. 한편 사라진 보쿠도의 제자를 찾아낸 괴한들. 예스 노데 고타에로. 이젠 무라카미 보쿠도의 우치데시다 것도가 아르나. 뭔데스카? 있다 하즈다. 예스 노데 고타에로. 다음 날 코시가야 일행은 사건의 비밀을 알기 위해 그녀의 할아버지를 찾아 나섭니다. 도키도키 타키니 우타레니 있테탄데스. 타키네. 소후노 이도코로노 코코라타리와 소레쿠라이시카 칸가에라레마센. 코마다는 뒤에서 트럭이 다가오자 길을 비켜주는데. 그때 이전에 만났던 괴한 중 한 명이 이들을 미행하여 나타나죠. 절벽에서 떨어질 찰나에 데몬 바이러스의 힘을 꺼내는 코마다. 아토시마츠와 고치라데 야루. 코마다 덕분에 목숨을 건진 코시가야가 먼저 깨어나게 되고 나머지 일행도 무사한지 곁에 다가갑니다. 코마다! 하지만 그의 앞엔 데몬 바이러스로 정신까지 지배되고 있는 코마다를 마주하게 되죠. 코시가야, 우리가 인간なんかじゃない. 무지대よかった. 무사히 깨어났지만 뭔가에 이끌리듯 향하는 사야카. 오지이찬. 사야카, 待っておったぞ. 저도 焼き上がったとこじゃ. 君たちの分もあるぞ. 드디어 산속 깊은 곳 절에서 보쿠도를 찾게 되고 점술사 그에게 괴한의 정체에 대해 듣게 됩니다. 자유共和党 간지처 다베 세지우로? そうじゃ, 와시오 내라토르나 야츠노 테노모노. 반년 전 타베라는 정치인의 점을 봐줬던 보쿠도. 나가 치토 요쿠나이 게가 데타. そのことは 胸に 시마테 카라다오 다이지 나사레토 다케 츠게테 오이타. ところが 10日前 타베노 테노모노가 키타노요. 와시노 쿠치 후지오 스루 타메니노. 그들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걸 예측한 그는 깊은 산속에 있는 절로 들어온 것이었죠. その田部清十郎の良くない毛というのは何だったんですか? 寿命じゃよ. わしの見立てではすでに1ヶ月ほどしかなかった. 駒田君とやら お主面白い体を持っとるな. 더군다나 그의 비밀까지 알아채버립니다. 그 시각 괴한들의 보스인 탑에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手荒なことになっても構わん頼むぞ奴の居所は分かりました. 아까 자신을 구해준 코마다에게 호감을 느끼는 사야카. 本当言うと, もう少し 코마다さんと一緒にいたかった. 코마다 또한 그녀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점점 바이러스를 제어하기가 힘든 코마다. 시비토츠키というのを知っとるかの? 시비토츠키? 死んだ人間に取り付くもののけよ. それに疲れると本人は自分が死んでおることに一向に気づかんようになる。性格は凶暴になり、若い女を次々に殺しては食らう。 즉 타베가 엽기 사건의 장본인이었던 하야츠. 것이었죠. 난としても消し去らねばならぬ. 이야기하던 도중 인기척을 느낀 코시가야는 주위를 둘러보는데 어느 순간 사라진 보쿠도. 보쿠도사. 위험한 촉을 느낀 코마다는 달려오지만. 코시가야! 사야카!
한 발 앞선 타베의 부하들이 사야카와 보쿠도오를 데리고 가버립니다. 시카시로 고마다! 海다. 海の 近くだ. 그의 날아간 손이 위치 추적을 해주는 듯 보였죠. 요새! 俺の 細胞の 탁마시사와 오마이가 가장 よく 知っている 하즈다. 한편 타베의 부하들에게 붙잡혀 묶여있는 사야카. 기다렸다는 듯 그녀의 앞에 타베가 등장합니다. 다행히 부하들의 부름에 잡아먹힐 상황은 넘어가게 되고 몰래 잠입한 코마다의 손이 그녀의 수갑을 풀어주게 되죠. 보쿠도우가 깨어나자 사야카를 뒤로 하고 온 타베. 역시 시비토의 매자요. 시비토와 話すとは おかしな 기분이요. 뭐니 오와케노 와카란 코토. 인간として 成仏できた 모노. 정신까지 바이러스에게 지배당한 타베는 자신이 죽은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이기니모 오크라네바 生きていける 모노노케요. 한편 그들을 구해주기 위해 잠입한 코마다와 코시가야. 보쿠도우가 타베의 정체를 말하자 바이러스의 본체를 보여주는데 결국 보쿠도우는 타베에게 처참히 당해버리죠. 타베의 부하들을 처리하고 뒤늦게 들어온 코마다는 이전에 봤던 덩치 큰 괴한에게 무기로 맞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데몬 바이러스의 힘을 발동한 코마다. 사야카의 비명을 들은 코마다는 본능적으로 그녀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죠. 드디어 마주하게 된 이들은 치열한 결투를 하게 됩니다. 재빠르게 피한 코마다는 날카로운 이빨로 타베의 목을 물어버리게 되고 목이 뽑힌 타베는 처참히 당해버리게 되죠. 바이러스에게 지배된 코마다는 코시가야가 다가오자 날려버립니다. 그때 죽지 않았던 타베가 울부짖는 코마다를 공격하는데 위기의 상황의 사야카가 어디선가 나타나죠. 시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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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의 부름에 깨어나는 코마다의 정신. 치료제의 손이 닿은 코시가야도 도와줍니다. 드디어 끈질겼던 타베를 없애버리게 되고 정신을 잃었던 코마다와 사야카도 무사히 깨어나게 되죠. 코마다는 다시 한번 자신이 사람이 아닌 괴물이라는 걸 깨달으며 애니는 끝이 납니다. 이 애니는 1995년에 나온 OVA입니다. 생각보다 고어한 장면이 많아 처음 보실 때 다소 놀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른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오 헌터였습니다.